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한 지 길거리를 헤매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쓰러지고 또 끊임없는 장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업주 이상직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처벌하라 제명하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당정만 민주당 당직을 버렸을 뿐이고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지금 국회 안에 있습니다. 뭐 고소고발을 했지만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상직을 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지금 공수처장 임명 관련된 법이 재개정됐습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이상직을 수사할 것인가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창업주 이상직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빼돌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노동자들은 수백 명이 길거리로 헤매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당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상직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들이 은닉한 재산을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착취한 그 돈들을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직을 처벌하고 정리하고 철회하고 다시 노동자들이 고용을 되찾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